오늘은 트레이더스로 갑니다. 어? 걸어가는 게 아니네. 코스코는 걸어다니는데 트레이더스는 차를 타야만 하는 남자. 오늘은 오랜만에 트레이더스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그라나다 파다노하고 여기 지난번에 코스코 치즈에 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사실 트레이더스도 코스코 못지않게 치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트레이더스에서도 하바티 치즈가 있고요. 고다 치즈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에는 없는 톰과 제리의 제리가 좋아하는 에멘탈 치즈도 있습니다. 스위스 대표 치즈이죠. 제가 하바티 치즈를 좋아하긴 하지만 에멘탈 치즈 엄청 좋아합니다. 어떤 맛이냐고요? 일단 하바티 치즈보다는 좀 더 짜고 꼬리꼬리한 향이 더 많이 납니다. 치즈는 정말 호불호가 너무 강해서 맛있냐고 물으면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치즈를 평소에 즐겨 드시는 분은 유럽 지중해의 저녁 노을에 느끼는 맛이 날 것이고요. 치즈 맛을 모르시는 분은 유럽 시골 마을의 화장실 맛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팬티 안 갈아입은 맛, 그런 꼬리꼬리한 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중해의 맛을 기억하고 싶으신 분은 에멘탈 치즈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캡처하세요. 야매주부. 그리고 지난번에 빵에 발랐던 퍼런 게 뭐냐라고 물으신 분이 계셨는데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바질 페스토입니다. 코스트코에도 있고요. 트레이더스에도 있습니다. 샐러드, 빵이나 파스타에 함께 넣어 드시면 정말 고급진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 치즈는 무슨 치즈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새 한참 잊어버리고 안 먹었네. 브리치즈입니다. 트레이더스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까망베르처럼 부드럽고 치즈 향이 강하지 않은 맛이 나면서 치즈 입문자들이 먹기 수월한 제품입니다. 오븐에 살짝 녹여 드시는 것이 좋고요. 이 치즈는 주로 너트나 과일과 함께 먹는 치즈라고 하네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 추천드립니다. 캡처하시죠. 치즈하면 코스코다라고 믿고 계신 분 많으신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코스코보다 트레이더스가 치즈와 관련해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스코는 한국인이 먹기에는 너무 대용량이라는 것이죠. 신선한 치즈를 먹어야 되는데 대용량 치즈를 구매하면 결국 유통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곰팡이 치즈를 먹게 되거든요. 반면 트레이더스는 작은 소포장에 판매해서 유통기간 안에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찌 그리 되나요? 작은데 비싸. 두 개 묶여 있는데 작은 거 하나 가격과 비슷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걸 구매하실까요? 못 먹어도 고 아닌가요? 그래서 트레이더스에서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그냥 비교하지 말고 트레이더스에서 사세요. 야매주부. 지난번에 코스트코의 유명한 버터를 소개해드렸죠. 모든 셰프들이 죽기 전에 한 번씩 먹어보라는 요 버터. 소량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먹고 버리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트레이더스에도 애슐레 버터가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다르죠. 코스트코는 동그래. 근데 트레이더스는 네모나. 같은 버터 다른 모양. 그런데 이번에는 코스코는 소량이고 트레이더스는 대용량이야. 아 진짜 이것들이 진짜. 그래도 워낙 유명하니까 캡처해 놓으세요. 고기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코스코와 트레이더스는 고기 판매도 다릅니다. 코스코는 삼겹살을 미국산으로 팔고 있고요. 트레이더스는 캐나다산으로 팝니다. 차돌박이도 다릅니다. 코스코는 차돌박이가 미국산이고요. 트레이더스는 호주산입니다. 이 두 회사는 최대한 같은 상품을 피하는 것이죠. 가격 비교 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럼 맛은 어떤 쪽이 나을까요?
치즈와 달리 이건 구분이 가능합니다. 삼겹살은 역시 미국산이 헐 낫고요. 차돌박이는 양쪽이 비슷합니다. 트레이더스 호주산이 맛있더라고요. 야매주부 말 나온 김에 호주산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 개놈새끼인데요. 이놈도 호주산입니다. 원래 호주에 살았다면 종일 밖에서 소몰이를 하는 소몰이 개였거든요. 주인 잘 만나서 아주 팔자가 늘어진 놈입니다. 내가? 맨날 자빠져 자고 맨날 먹을 거 밝히고 내가? 가끔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저의 다리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땐 실수였어. 이놈의 새끼, 할아버지 팔을 다 찢어놨어. 죽은 척 하는 거 봐, 저거. 죽은 척이 아니구나. 지금 죽었어. 이놈이 말하는데. 죽은 척 할래, 너 진짜? 나 진짜 죽었다니까. 너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안 들려, 안 들려. 할아버지 팔을 어떻게 저렇게 다 찢어놨어? 이놈이 말하는데 어디 봐. 날 차라리 호주로 보내줘. 이놈이 고개 안 들어. 오늘따라 고개가 무겁네. 고개 들어. 할아버지 봐봐. 저 피 나는 거 봐봐. 어? 이건 무슨 냄새지? 오메, 과일이다. 먹는 거 나오니까는 아주 그냥 먹는 거 나올 때만 아주. 그래, 나 안 먹는다. 안 먹어. 나 다시 죽을 거야. 죽은 척했어. 에이, 호주산 개놈새끼. 야매주부. 요거는 우리 호주에 가면은 선물로 꼭 사오는 아이템들이죠. 오늘은 호주산 특집도 아닌데 호주산 제품이 많습니다. 호주산 퍼포크림입니다.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짠. 세 개씩이나 주세요. 끈적임 없이 피부에 잘 스며들고 트러블 케어와 피부 면역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과 적당량 섞어서 바르면 광채 피부를 연출하게 좋습니다. 어머, 모발 끝에 발라주면 푸석거림과 진정 효과로 모발 에센스를 바릅니다. 구두 샌들 신을 때 건조한 겨울에 갈라지는 피부, 입술, 립밤으로 손톱, 발톱, 큐티클 진정 크림이래요. 그야말로 퍼포크림을 모르는 사람은 한 번도 써보지 않지만 한번 써본 사람은 평생을 쓴다는 그 크림입니다. 작년에는 코스코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트레이더스에서 판매를 합니다. 사실 퍼포크림이 아니고 퍼포연고라고 해도 될 정도로 피부 진정 효과가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보가토 좋아하시나요? 처음 아보가토를 먹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밍밍하고 누가 씹어놓은 듯한 맛. 제가 아주 욕하면서 먹었었거든요. 비타민이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엄청 들어있다고 해서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과일 버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아보가토를 어떻게 드시나요? 과카몰리로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명란 아보카도 덮밥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명란 아보가토 덮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계란 두 개가 필요합니다. 냉장고를 뒤져보면 명란 정도는 누구나 있잖아요. 겉껍질 제거하셔야 합니다. 아보카도 까는 법도 아시죠? 요렇게 잘라주시고요. 김가루가 있으면 김가루 넣으시고 없으면 마시고 모양 내기 위해 실파 송송 깨소금 왕창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드페퍼 뿌려줘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오감동네에서 잘 쓰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영양이면 영양, 맛이면 맛 두 가지를 모두 잡은 음식입니다. 매일 먹어도 맛있습니다. 아차, 마지막에 참기름 캡처하시죠? 마지막으로 아보가토 이름에 관한 유래를 좀 말씀드릴까요? 아보가토라는 말은 멕시코 북부 말로 동물의 고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거 먹을 때마다 생각나겠는걸요?
아유 부끄러워라.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맞습니다. 제가 그리울 땐 나와라, 원래 나와라, 나와라 이놈아.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야매주부.